안녕하세요. 송호 육매장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이 토종 닭이 알을 품으려고 닭 둥우리에서 내려오지를 않아서 거기다가 품게 되면은 또 다른 암탉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알을 낳게 되면은 이 토종 닭이 알을 품을 때 자꾸 알이 많아져서 병아리 부화하는데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 종이 박스에다가 집을 깔고 알을 이 토종 닭은 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알을 20개를 넣고 이쪽 토끼를 내놓고 여기다가 이제 저녁 어두울 때이 어미 닭을 갖다 놓으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지금 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사료도 이렇게 담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물도 이제 떠주고 그랬는데요. 이제 물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나 떠줬는데 그래서 여기다 또 풀도 조금 또 먹고 싶을 때 먹으라고 이렇게 지금 이 준비를 해줬는데요. 오늘 8일째 됐습니다. 8일째 됐는데 한 3일이나 한 4일마다 잠깐 나와서 물좀 먹고 먹이를 조금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먼저 봄에 추울 때 2월 말경에 청개닭이 이제 알을 품어서 이제 추운 겨울인데도 알을 17개를 넣어가지고 15마리를 이제 부화를 시켰는데요. 지금 그 닭이 또 일주일 전에 그알 낳는 자리에서 지금 앉아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이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서부터 알을 낳고 바로 내려오지 않고 조금씩 한 두세 시간씩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닭을 이렇게 만지면은 알 품어야 갔다는 그런 소리를 내고 그래서 아, 어쩌면 이 청개닭도 또 알을 품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오늘 아침부터 지금 2시가 넘었는데도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 틈을 내서 지금 얼른 하우스에 물을 주고 지금 잠시 여기 와서 토끼장을 싹 청소를 하고 토끼를 이제 젖뜰 때가 돼서 이제 어미랑 다 내놓고 제가 지금 그 박스를 또 준비를 해서 집을 깔아주고 지금 알을 18개를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품는 닭을 보여드리게 되면 요 청개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 막 소리를 내고 그러는데요. 원래 닭이 한번 품기도 어려운 건데 이요 청개닭은 닭도 크지도 않으면서 겨울부터 품어가지고 15마리를 부화를 시켜서 한 마리도 실수 없이 잘 키웠고요. 지금 또 불과 한 2개월 만에 다시 또 병아리 부화를 시키려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기다 놔두게 되면 또 다른 암탉 두 마리가 여기 들어와서 고집이 있어가지고 또 알을 낳게 되면 막 싸우게 되고 또 그러면 알이 있으면 또 끄집어들여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알이 한 서너 너덟 개 있는데 이제 물론 알도 교체를 해야 되지만 알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자꾸 알이 불어나기 때문에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는 저녁에 해야 되는 건데 이 닭은 저하고도 많이 친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그냥 저쪽 토끼장으로다가 갖다 안어다 넣으면은 아마 어쩌면 낮이라도 아마 알을 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이 닭을 들어다가 한번 넣겠습니다. 누가 영상을 찍으면은 제가 이 닭을 안어다 넣는 거를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바빠서 그렇게 못하고 제가 잠시 중단을 시키고 한번 이 닭을 안어서 한번 거기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알 넣은 거를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가 토끼 새끼 8마리를 키워서 오늘 내놓은 자리인데요. 여기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물도 한 그릇 떠놓고 여기다 풀도 조금 놓고 여기다가 사료도 지금 하나 담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과 박스를 위를 잘라내고 밑에다 집을 깔고 지금 알을 18개를 지금 여기다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번에는 17개를 넣었는데 지금은 이제 날씨가 덥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알이 조금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마 까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18개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몇 마리나 깔지는 이제 모르지만 여기다가 암탉을 들어서 갖다 넣게되면 낮엔데도 여기서 과연 앉아 있으려는지 아니면은 닭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먼저 품던 자리로 가려고 나오려고 하려는지 한번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 병아리가 그 청개닭이 2월 달에 품어서 15마리 부화를 시킨 건데요. 지금 많이 컸습니다. 저 뒤에 닭은 엄마 닭과 똑같이 닮았고 지금 15마리가 중병아리는 못 됐어도 지금 이제 많이 크고 있습니다. 제가 토끼장을 지금 쳐냈더니 지금 닭들이 막 허비고서 지금 모일이나 모래를 주워 먹고 있는데요. 요 닭도 같은 15마리인데 지금 이제 많이 컸습니다. 요 위에도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있고 이렇게 요 닭도 엄마 닭하고 똑같이 닮았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지금 다시 제가 청개닭 지금 알 품는 자리로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 이 닭은 그렇게 찍지는 않고 오지 말라고 제가 알을 품는다고 가라고 지금 꽁지를 바짝 축혀 세우고 무슨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이 닭을 안아서 한번 갖다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른 닭을 들어서 갖다 지금 여기다 옮겼더니 지금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지 지금 조금 살피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앉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요 자리를 잘 도닥거리면서 앉으면은 이제 될 것 같은데 지금 나갈까 지금 앉아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영상을 찍고 그러면 불안하니까 한번 토끼장 이 문을 닫아 보겠습니다. 아직은 앉지는 않고 좀 서 있는데요. 조금만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지금 오니까 조금 불안한지 지금 앉지를 않고 서 있습니다. 지금 아마 알도 이쪽에서는 한 대여섯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알이 18개가 있으니까 아마 여름이라 날씨가 덥고 그래서 아마 조금만 날개가 덮여도 아마 부화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18개를 넣는데요. 원래는 요즘 그 알 낳는 거를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모았을 텐데 지금 여기 넣은 알은 요새 며칠은
알을 꺼내가지도 않고 여기다 그냥 놔두고 그랬기 때문에 못 쓰고, 아마 여기 지금 18개는 아마 난제가 한달 정도 되는데, 한달 이상만 되면은 이 병아리 이 부화율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먼저도 깎고, 지금 요쪽에도 또 지금 20개를 지금 알을 품고 지금 8일째가 됐고, 요것도 오늘부터 이제 만약에 품는다고 보면은 또뭐 18개에서 10마리만 까도 또 되니까, 아마 지금 금방 아마 이 토종닭이랑 청개닭이 한 30~40마리 정도는 이제 금방 이제 불어나올 것 같습니다. 숫자가 이제 많이 늘겠는데요. 아직까지도 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을 놓은 자리에서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마 이제 분명히 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청개닭이 여기서 이제 품었던 건데요. 이렇게 닭을 알을 품게 하려면은 다 꺼내가지 마시고 이렇게 몇 개씩 남겨놓게 되면 이 닭이 이 알을 보고서 이제 품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종닭도 다 해봐야 몇 마리 되지도 않는데 거의 3마리 사서 기른 것이 지금 3마리가 다 알을 품고요. 지금 한 마리는 이제 두 번째 오늘 알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을 놓을 때는 여기다가 매직으로 조그맣게 표시를 해놓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닭은, 여기에 있는 알은 꺼내지 말고 매일 새로 나온 것만 저기 보관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닭이 이 박스 알 있는 자리에서 나와 있는데요. 아마 지금 너무 낮에 이 닭을 옮기고 아마 갑자기 자기가 7개를 알을 품었었는데 자리도 바뀌었으면서 알을 18개나 넣고 그러니까 아마 이 닭이 밖으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잠깐 나와가지고 지금 요 아마 먹이도 먹고, 아마 풀도 조금 먹고, 아마 물좀 먹고, 들어갈 건지 지금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닭이 알 있는 자리를 자꾸 쳐다보는데요. 다시 지금 올라갔습니다. 아마 알을 품을 생각이 있는지 지금 올라갔는데요. 과연 살살 내려가서 알을 깨지 않고 앉기만 하면은 일단 품는 걸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얼른 들어가지는 않고 아마 종이박스 위에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했는데 아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이 많으니까. 지금은 너무 화나서 그런지 지금 그알 있는데 앉아 있지를 않는데요. 아마 저녁에 어두워지면은 아마 알을 다시 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탉들이 여기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꼬꾸대거리고 그러니까 이 암탉이 나와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지금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지금 알을 품지 못하고 지금 그 박스 위에 지금 서 있는데요. 아마 어두워지면은 아마 알을 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